나이는 35이야. 근데 이게 뭔가 좀 진하게 놀고 뭔가 농담을 하더라도 이거 아줌마야. 뭔가 이게 입담도 굉장히 좋고 나 승질 보통 아니어야 돼. 깨부실 때는 깨부셔야 돼. 근데 그렇게 화끈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 추종자들이. 그리고 음주과무에 능해요? 음주과무에 능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남이 시키는 거, 난 지금 욕도 많이 나오거든. 남이 시키는 거 개조또 너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뭘 시키는데? 네 뭐나 되나? 이런 식이야 본인은. 그래서 이게 약간 꼴통사주가 섞여 있어요. 내가 진짜 마음 먹자면은 남자 넉살도 잡아야 되고, 내가 맥주병이든 뭐든 들고서는 대굴박도 한번 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래 본인은. 와, 신기해. 그냥 할머니는 그래, 우리 할머니는. 너는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어디 가서 전보고 뭐 하고 할 생각 하지 말고 네가 벌겠다고 하면은 너는 악착같이 또 이약 물고 버는 애야. 어떻게든 벌어 너는. 주저앉더라도 너는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신기도 다분한 거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앵간하면은 내가 다 이겨먹을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그러고서는 그냥 살을 해. 근데 또 이게 사주는 되게 센데, 인정은 있어. 눈물도 있어. 근데 남의 어떤 말들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 그냥 마이웨이로 살아라. 니 돈복은 니가 쥐고 있는 거고, 니 어떤 뭐 금전수가 됐던 문서수가 됐던 니가 쥐고 있는 거니, 너도 욕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더 크게 늘리려고 하고 더 크게 하려고 하지, 적당히 그냥 동네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 동네에서 시골 슈퍼하는 거랑 또 편의점 하는 거랑은 틀린 거거든? 난 편의점도 2층짜리로 하고 싶어. 욕심이 바쁘다. 이 정도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네 쪼대로 살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대낮부터 술 먹고 싶으면 술 처먹고 네 하고 싶은 거다 하래. 그래야 너는 후회가 없을 거야. 근데 자, 37에 무언가 좀 질병수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질병. 그래서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큰 수술도 한두 번은 또할수 있겠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냥 내 사주가 너무 등등이 높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 땜을 하고 가요. 그리고 간단한 관제수들도 늘 무언가는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 근데 그 언니 소주 먹어? 아니 음주과무에 능하다더니 소주를 마시면서 점을 보고 있던 거나 깜짝 아니, 먹고 놀랐네. 있는데 전화가 아, 그런 거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지금 봤는데 잔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있어. 뭐지? 이러고. 그러니 그냥 쪼대로 살으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아, 있었어가지고. 뭔데? 가로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점사 예약을 한 거거든요. 지금 무언가 팔리기에는 조금 안 좋아요. 그, 매매운이 좋지는 않다고 보여. 마음이 떴어? 근데 이제 뭐 막상 그만둬도 할 거는 당장에 할 거는 없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양력으로 3월
그 문서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붙을 때그 내가 있는 포잘님이 있어요. 근데 끼미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빨리 무언가 나가더라도 올해는 무언가 이게 그 이제 나가는 문서운이 확 열려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무언가 찔딱찔딱하게 무언가 보러는 오는 것 같은데 계약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 초반 요쯤이 됐던 내년. 내년 초반 요쯤이 됐던 정말 빨라도 요번 연도 후반기. 운이 정말 좋아야지 요번 연도 후반기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36, 지금 5시지만은 어쨌든 36 수전부터 건강 관리는 하셔야 돼요. 검진도 잘 하셔야 되고. 검진. 됐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죠? 신기하다, 그지? 나는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보다가. 술 조금만 먹어, 언니. 그거 뭐지? 응. 결혼은 뭐 없죠? 결혼은. 에휴. 우리 할머니 그런다. 누구를 죽이려고 네가 결혼을 뭐를 하고 다 이겨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그냥 네가 따지게 보면은 네가 기둥이 돼갖고 네가 돈 벌어야 되고 네가 매겨 살려야 되는 사주인데 남자를 얼마나 개 우습게 알겠어. 그러면 안 그래도 사주도 센데. 에이? 그러니 누구 하나 갖다가 병신 만들지 말고 앵간하면은 앵간하면은 그냥 네 혼자 살아라. 연애는 연하랑 하든 연상이랑 하든 상관없어. 연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부부합으로 든다고 하면은 너의 그 사주를 이길 만한 남자랑은 절대 안 돼.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결혼 얘기가 막 나오고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약간 그래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진짜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던 그리고 내가 이겨먹을 수 있는 남자랑 사는 게속 편해. 그리고 이왕이면은 남자가 없는 게더속 편해, 본인은. 아예 그냥 내가 벌돈 벌면서 이게 부부합으로 연결됐을 때와 그리고 그냥 남자친구 연인으로서와는 틀리거든. 근데 정말 나랑 장난을 깔 때는 까주는 남자. 그냥 허허 같이 뭐 술이나 먹고 이럴 남자가 그냥 차라리 어울려. 친구같이 그냥. 그게 어울려. 이제 놀 때는 재밌어요. 싸울 때는 개가 싸워요, 둘이. 2주도 4주자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그렇구나. 술은 아니었다. 근데 그냥 내말 뒤지게 잘 듣는 그런 남자랑 하는 게 맞아. 이왕이면은 나는 이사줘 가지고 결혼은 하지 않는 걸 추천해, 솔직히. 오케이. 그냥 동거 정도만. 됐어? 됐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